코로나19 WinTV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미 전 지역 확진 171만 7,552명, 신규 확진 11,326명, 사망 10만 269명, 신규 사망 464명.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46만 9,064명으로 82%의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일리노이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78만 6천여 명이 테스트를 받았으며 그중 92%가 회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11만 3,195명, 신규 확진은 1,178명이며 사망은 4,923명, 신규 사망은 어제에 이어 30명대에 그쳐 39명을 가리켰습니다. 시카고 지역 확진 42,967명, 사망 1,955명, 쿡카운티 확진 3만 130명, 사망 1,369명, 레이카운티 확진 7,723명, 사망 210명, 뉴페이지 카운티 확진 7,207명, 사망 339명, 윌카운티 확진 5,188명, 사망 258명입니다. 다음은 쿡카운티 한인 주요 거주지의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쿡카운티 확진 73,097명, 사망 3,449명, 그중 아시안 사망자는 149명입니다. 데스플레인스 확진 1,364명, 사망 70명, 스코키 795명, 사망 25명, 나이스 672명, 사망 89명, 에반스톤 665명, 사망 31명, 윌링 624명, 사망 23명, 마트 프로스펙트 523명, 사망 6명, 스트리무드 509명, 사망 12명, 팔레타인 471명, 사망 7명, 글랜뷰 410명, 사망 31명, 엘진 410명, 사망 3명, 샴버그 402명, 사망 9명, 올랜드팍 401명, 사망 30명, 알링턴 하이츠 365명, 사망 21명, 호프만 에스테이트 363명, 사망 6명, 노스북 272명, 사망 29명, 몰튼그로브 240명, 사망 11명, 롤링메도우 260명, 사망 9명, 링컨우드 143명, 사망 23명, 버팔로 그로브 84명, 사망 12명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안내는 chicagototal.co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4-283-8200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주 개방 계획에 따라 모든 일리노이 지역은 5월 29일부터 개방 3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야외 식사와 개인 헬스 트레이닝, 10명 이하의 야외 헬스 트레이닝, 카트를 이용한 4명까지의 골프, 10명까지의 보트 이용, 그리고 헤어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골프 카트가 없으면 2명만이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는 2단계에서 이미 재개됐지만 놀이터 이용은 4단계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한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릴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에서는 식당들의 야외 식사를 이번 개방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쿡카운티 의장 토니 프레윙클은 26일 화요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소를 응급요원들과 공유하려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개인 사생활의 침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프레윙클은 또 이 결의안이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과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근거가 된다면서 이 결의안은 실망스럽고 나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토니 프레윙클 의장이 10년 만에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결의안이라고도 알렸습니다. 로릴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수백 명의 인원을 훈련시켜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한 시카고인들에게 직접 경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주 당국에 보고되면 컨택 트레이서라고 불리는 이 요원들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주 개방 계획에 따라 일부 재택 명령이 해제돼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19가 집중 재발하는 현상을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은 약 600여 명의 일시직 고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약 5,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윈TV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